입원 치료하며 복수를 빼내기로 한 백구.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얘가 원래 심장병도 갖고 있어요. 심장병. 아, 원래요? 네, 심장병. 사람도 심장병이 있으면 약을 계속 먹잖아요. 네. 우리 아이도 약을 먹어야 돼. 약을 계속 먹으면서 한동안 계속적으로 심장약을 먹어야 얘가 다시 한번 물차는 부분들을 조금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의 이유가 아니고? 심장병도 원래 있었던 데다가 심장사상충까지도 감염이 돼 있어. 두피야. 보호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무거운 몸을 일으키는 백구. 아이고. 어, 일어났어? 엄청 말랐네. 꿀쭉해졌어요, 진짜. 아, 붉게 말랐지. 응. 그 헛걱대는 것 같아, 백구야. 갔다 올게. 치료 잘 받고. 응, 받고 싶네. 아이고, 참. 어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도 참 좋으네요. 그 뒤로 며칠간 계속된 치료. 심장사상충을 없애는 약물치료와 함께 매일 일정량의 복수를 빼냅니다. 아... 기운을 좀 찾은 것 같죠? 잘 먹는데요? 일주일 뒤 백구의 퇴원 여부를 정하기 위한 마지막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제발요. 어, 그래도 역류량이 많이 줄었네. 네. 확장은 있는데 벌레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 네. 그래, 어느 정도 잡혔네. 네. 복수도 많이 빠졌네. 배에 가득 찬 물이 빠지고 선명하게 보이는 장기들. 아, 정말 다행이다. 얼마나 가벼울까요, 몸이. 뭐 지금 벌레 숫자도 많이 안 보이고 어느 정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기, 컨디션도 정상화 쪽으로 좀 많이 돌아오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퇴원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식욕도 완전히 돌아온 것 같네요. 아이고, 천천히 먹어, 백구야. 그래, 잘 먹어야 더 낫지, 이제. 맞아. 완전히 낫지, 잘 먹어야지. 보호자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백구를 기다립니다. 손을 꼭 잡고. 나오나요? 백구야. 백구야, 엄마한테 가자. 백구야. 어머, 세상에. 어머. 아이고. 가자, 집에 가자. 어? 가서 맛있는 거 줄게. 아, 집에 가자. 아유, 이제 앵기네. 몰라. 확연히 달라진 백구의 배. 복수를 빼고 나니 뼈가 더 앙상하게 보입니다. 지금 많이 말랐는데 빨리 맛있는 거 먹여가지고 살을 찌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할아버지가 와야 되는데. 좀 이따가 보러 가자.